육각의 정상을 향하거라. 우리가 어떤 자기 그레이드를 확실하게 항상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항상 해왔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6월 모평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6월 모평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지? 성균님,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어디에 여기가? 나는 분명히 광현으로 가야 되는데. 저 좀 내보내주세요. 저 좀. 네, 환자분 진정하시고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도대체. 환자분, 이 문제 네. 기억나세요? 푸실 수 있어요? 나 지구과학 강사인데, 나 장풍인데, 나 이거 분명히 아는 건데. 그림은 미래 어느 시기에 태양, 이거 생명 가는 지대. 수금, 이게 뭐였지? 저는 지금 메타 인지적 착각을 하고 계시고요. 절차에 따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6월 목평을 앞두고 아는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메타 인지가 높은 학생의 경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정리해보고. 전 이제 무서운 거죠. 내가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했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오덕노트랑 전년도 6월 목평을 풀어놨어야 하는 건데. 당연히 아는 문제인 줄 알았죠.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싹 다 잊어먹었어요. 환자분, 지금부터 6월 모평 시험 응시 전에 메타인지 착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세요. 지구력 기출 문제 22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까? 그럼요. 풀어봤습니다. 거짓. 오답노트를 활용하여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봤습니까? 틀린 문제는 무조건 풀어봤죠. 거짓. 내가 공부한 내용을 모두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로? 참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설명을 잘하죠. 아니, 듣기 싫어! 거짓.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역시 연기는 발연기 장풍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수험생뿐만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는 이제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 6월 모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불안하겠니?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감정들은 얘들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한번 자신의 실력을 한번 체크해본다 라는 좀 힘을 뺀 마음가짐으로 6월 모평을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6월 모평은 수능의 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6월 모평을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 기본 개념 무조건 잘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수능의 감을 익혀야만 합니다. 자,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가를 꼭 반성해야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모평은요, 우리가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준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 등급 점수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내가 왜 틀렸는가를 꼭 분석하고 내 자신을 한번 반성해보면서 우리도 한 번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꿈아이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더 잘 해낼 것입니다. 6월 모평 후에 빠르게 올라가는 해설 강의와 그리고 총평까지 한번 우리는 같이 해보면서 우리 수능 그날까지 장풍이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아이들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아이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힘내자. 화이팅!